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한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뭐 저는 어릴 때부터 한숨을 정말 많이 쉬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른들이 되게 싫어하시죠. 특히 어머니가. 네, 너 자꾸 이렇게 한숨 쉬면은 네 인생 날아간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자주 들었고요. 그죠. 왜냐면 한숨을 계속 쉬게 되면은 사람이 뭐랄까요, 좀 축축 처진달까요, 처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뭔가 왠지 느낌이, 그 기운이 부정적으로 흐를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신기하게 언제부턴가는 한숨을 그렇게 자주 쉬지는 않아요. 근데 워낙에 제가 생각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한숨을 쉬게 되면은 내가 한숨을 왜 쉬었을까? 또 그거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참 진짜 피곤한 타입이에요. 네, 그냥 한숨 쉬고 지나가면 되는데. 근데 그러다가 무척 흥미로운, 뭐 제 입장에서는 게임이랄까요? 네, 그런 과정을 좀 발견했습니다. 한숨이 탁 나오더란 말이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한숨을 왜 쉬지? 하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래서 쉬는 걸 것 같다, 저래서 쉬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느낌이 오죠.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아, 내가 이래서 한숨을 쉬는 게 맞나? 정말 참 웃긴 거예요. 남들이 들으시면은, 야, 이거, 이 사람은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왜 아까 앞에서 게임이라고 표현을 드렸냐면은, 그 과정에서 대단히 유의미한 것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언제부턴가 갑자기 한숨을 푹푹 쉬는 자신이 보인단 말이죠.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왜 한숨을 쉬는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지금 내가 처해지는 상황, 또는 그게 좀 버거운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쉬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인식했으니까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그리고 해결이 되더란 말이죠. 그 한숨을 안 쉬겠죠. 저는 이런 부분이 저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아주 단순한 거거든요. 그냥 나도 모르게 한숨이 푹 쉬어질 때, 그때 왜 그럴까를 생각하고 그 원인을 찾고, 그럼 내가 아니라고 머리로는 믿었으나 실제로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부분이나, 아니면 정말로 제가 부담을 갖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더란 말이죠. 그리고 해결을 하게 되니까 그것만큼 또 좋은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말씀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어머니가 한숨 계속 쉬면은 날아간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글쎄요, 저는 어릴 때는 그랬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 한숨의 좋은 영향을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제 최근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뭐 이제 제가 상담 일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을 상대하다 보면은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인데요, 뭐 누구 때문에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막 이런 건 전혀 없어요. 뭐 사람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 뭔가 위해를 가하실 수도 있고, 또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 요 며칠 전부터 보니까 제가 사이사이에 이렇게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생각을 해봤죠. 아, 내가 지금 한숨을 왜 쉬고 있나. 그렇게 들어가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뭐 인류애가 너무 강하다, 그렇게 보이려고 애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정말 뭐 드릴 말씀이 없긴 해요. 근데 저는 명리를 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기도 하고요. 길거리에서 아무도 모르는 분이 넘어져도, 그리고 길거리에서 아무도 모르는 분이 울고 계셔도 제 살점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처럼요. 왜냐면 과학적으로도, 제가 일전에 그 영상 제목이 뭐였더라요? 어떤 영상에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우주라는 건 처음에 하나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과학적으로도 그렇단 말입니다. 아주 작은 점으로부터 이 모든 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니면 뭐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는 저나 제 영상을 감사하게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이나 그리고 지구 건너편에 살고 있는 그 누구도 결국에는 다 같은 하나라는 거잖아요. 또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거대한 우주 이거를 어떤 한 사람의 신체와 비유하자면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먼지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먼지보다도 작은, 세포보다도 작은 존재가 되겠죠. 다시 이제 각설하고 글쎄요, 이제 저도 뭐 명리 강의도 계속하고 또 우리 수강생분들이 감사하게도 계속 모이다 보니까 규모도 점점 커지고 그러면 사람 사는 사회니까 그 안에서 조금 돌발 행동이나 좀 잘못된 행동을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부득이하게 이제 그분한테 이제 나가주십사 부탁을 해야 되거나 당신이 이런저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당신을 내보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상황이 생길 때도 있어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실은 그거는 저의 부족함을 반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가르치는 사람이고 제 공부가 훨씬 더 깊다면 그런 분이 안 나타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공부가 더 깊다면 설사 그런 분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물이 너무 깨끗하니 그분이 알아서 도태가 되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고 막 안에 있는 구성원들끼리 술렁대고 또 서로 뭐 원망하는 마음이나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은 그건 제 잘못이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저는 가르치는 사람인데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건 제 잘못입니다. 근데 제가 한숨 이야기 꺼내다가 이 말씀을 왜 드리나 하면은 이제 최근에 뭐 내담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말씀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그런 말씀 주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정말로 뭐 어떤 그런 악플이나 그런 분들한테 상처를 크게 받는다고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나 봐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단체 안에서 누군가 문제를 일으켰고 그거를 묵묵히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분이 변하기를 바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단체에 미치는 피해가 너무 크다면 내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분이 미워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제 부족함을 제가 인정하는 겁니다. 네. 다만 현실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울타리를 치고 그 울타리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더 오래 방치하게 되면 문제가 커지겠구나 싶어서 그런다는 거지 제가 그분한테 상처를 받거나 그분을 미워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저한테 그런 말씀들을 막 주실 때마다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 한숨의 이유는 뭔가 하면은 내가 아직 멀었구나. 내 마음 어딘가에 그런 모습이 남아있나 보구나. 그러니까 나에게로부터 배우시는 이분들도 내가 그러하다고 생각을 하시는구나.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뭘 더 고쳐나가야 될까?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쉬었던 한숨은 그거였어요. 우리는 살면서 막 누구 되게 미워하고 막 험담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아니 당연히 화날 때 있죠. 막 운전하는데 상대방이 와도 난폭 운전하고 그러면 당연히 화나죠. 근데 그 사람도 이유가 있겠죠. 뭐 그냥 단순히 저 차 내가 본 적도 없고 아예 모르는 사람이지만 가가지고 아주 열받게 해줄 거야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기만의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가 모르니까 이제 납득이 안 되니까 순간 불쾌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물며 모르는 사람하고도 그럴진데 아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다면 그 사람이 아 저 사람을 괴롭게 해야지 막 연맥여야지 막 수렁에 빠뜨려야지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마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한테 또 그러겠습니까? 이쯤 되면은 이제 제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이 야 이 산책처럼 사줘 이 사람은 너무 순수하게 살았구나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네, 뭐 저보다도 파란만장하게 사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그 일들, 네 사람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정말 그 끝판왕이 저입니다. 그리고 알았죠.
내가 그런 모습이었구나. 그러니 이렇게 치열하고 무시무시한 일들이 내 인생에서 많이 일어났구나. 그리고 지금 명리하면서 또 한 차례 느낍니다. 제가 그런 모습이 안 되려 애쓰고 또 스스로를 고쳐나가고 하루하루 성장해감에 따라서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약간 들통이 난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한숨이라는 거죠. 우리는 한숨을 대단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그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 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기운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결국에는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뭐 그런 경우 많아요. 뭐 제가 이때는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운이었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운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학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편인인데 편인은 오래 생각하고 신념을 갖고 행사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현대사회가 그게 어렵잖아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전체를 보지 못하고 내가 갖고 있는 유전자는 편인인데 신념 있게 소신 있게 타협하지 않고 나가는 기운인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타협을 하다 보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죠. 내가 행동을 안 했는데 어떻게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운이어도 내가 공부를 안 하면은 합격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겠죠. 다만 그 사주팔자의 구성에 따라서 그런데 더 많이 노출되신 분이 있고 더 적게 노출되신 분이 있는 거죠. 그건 되게 억울한 일이죠. 누구는 조금만 움직였는데 크게 노출돼버리고 누구는 더 많이 움직였는데 아예 노출이 안 되니까 그런 위험성에 그거는 우리 입장에선 참 억울한 일이기도 하겠죠. 각설하고요. 첫 번째는 결국에 그 한숨이고요.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아 진짜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 안 믿기실 거예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그 모든 것은요. 진짜 하나예요. 제가 인류애가 넘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도 대단히 냉정하고요. 차가울 땐 대단히 차가운 사람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저 멀리서 꼬마 아이가 넘어지더라도 내 몸의 일부가 넘어지고 다친 것처럼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남을 미워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밉다면요, 그거는 재수가 없어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빠서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어떤 배움을 주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숨을 통해서 긍정적인 것을 얻어낼 수 있듯이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통해서 나를 깨우치고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때문에 인생 모두가 우리에게는 스승님과 같다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오늘부터 내가 누군가를 막 원망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또는 친구들하고 대화하면서 내가 누구를 막 험담을 하고 있더라, 그러면 아주 조금만 부끄러워하시고, 왜냐면 그 사람이 막 나한테 못되게 굴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조금만 부끄러워하시고 이 사람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 이 감정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배워서 성장할 수가 있겠는가, 거기에 몰두하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월 6일 날 백스코에서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네, 백스코 행사 이제 다음 주면은 계약이 다 이루어져서 본격적으로 홍보활동 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그 작년하고는 다르게 좀 체계제를 갖추어서 할 거예요. 그래서 키오스크 같은 거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상담가 분들한테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거고요. 그리고 대기시간이나 이런 것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기본 골자는 불우한 아동들을 돕기 위해서 전액 모금해서 기부하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명리 그리고 타로 마스터 분들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모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전 예약은 5만원, 그리고 현장 결제는 6만원 해서 그 비용만 지불하시고 오픈되어 있는 시간 동안에 무제한으로 여러분들이 마음껏
상담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아, 부산 백스코에서 4월 6일 날 진행될 예정이고요. 세부사항은 이제 뭐 브로셔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너무나 감사하게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초코명리 선생님도 함께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담으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팬분들과의 소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 초코명리 선생님뿐만 아니라 정말 선한 영향력 행사하고 계시는 좀 이름값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가을에는 킨텍스인가요? 킨텍스나 코엑스몰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취지 자체가 뭐 부자 돼야지, 산책처럼 사주 채널을 키워야지, 이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행사 딱 해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도 엄청 욕할걸요? 산책처럼 사주 저 사람은 자기가 뜨고 싶어서 안 달라는 사람이야. 막 이제 그럴 거 분명합니다. 근데 누군가의 눈에는 당연히 그렇게 비칠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본질적인 거니까요. 저는 그 본질은 가정폭력에 학대당하는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한테 버림받은 아이들, 그리고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그 돈이 오롯이 쓰여서 아이들이 좀 더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 딱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준비 정말 철저하게 해서요, 여러분들이 전혀 아쉬워하시지 않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만간 한 다음 주쯤에 제가 행사 계획 나오는 대로 아주 자세하게 안내문 올려드리고 이제 예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초코명리 선생님 늘 감사하고 늘 존경하고 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4월 6일 행사도 먼 길 오셔서 도와주신다고 하시니 정말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나가야 될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선하게 살아감으로써 우리 초코명리 선생님께 받은 큰 은혜를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가보겠습니다.